네, 이번 시간은 시멘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시멘틱은 의미론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로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사람에게도 의미 있고 또 검색 엔진이나 또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와 같은 이런 기계들에게도 활용하기 좋은 형태의 데이터로 웹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불어닥쳤던 이 웹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멘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멘틱과 관련된 굉장히 깊고 복잡한 기술들도 있고 하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그렇게 포괄적이고 깊은 얘기는 아닙니다. HTML이라는 태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의미에 맞게 잘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태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HTML5가 되면서 특별한 기능은 별로 없지만 각각의 어떤 정보들이 예를 들면 웹페이지의 상단에 표현되는 헤더인지 또는 하단에 표현되는 푸터인지 또는 내비게이션인지 또는 본문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태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 이제 시멘틱 태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태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시멘틱 태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또 HTML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자, 우리 실습은 제가 만든 수업에서 독타임 말고 웹사이트 만들기에 나와 있는 요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 이미 만들어 놓은 HTML 파일을 시멘틱 태그들을 적용해서 좀 더 의미론적으로 가치 있는 웹페이지로 만드는 작업을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index.html을 카피해서 이렇게 시멘틱.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예제를 저랑 같이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의미론적 태그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HTML5부터 추가된 시멘틱 태그들, 의미론적 태그들의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요 정도 됩니다. 이거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요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리처님이 만드신 HTML5 태그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에 HTML의 다양한 태그들에 대한 이 사전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 있는 사전을 보고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고맙다는 얘기나 뭐 잘 봤다는 얘기. 그런데 사전은 또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셔서 사전에도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분이 만드셨거든요. 이 리체님이 좀 더 힘내서 사전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겠죠. 예. 자, 항상 수업 만드는 입장에서는 관객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수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거에다가 이 방금 보셨던 시멘틱 태그들을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 그리고 그 웹페이지의 소스인데요. 여기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면 자, 우선 이 웹페이지 상에서 이 제목에 해당되는 이 웹페이지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h1이라는 태그로 감싸준 이 부분이 바로 여기가 여기죠? 예, 이 부분은 이 웹페이지에서 헤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header라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줘요.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아무런 변화도 없죠. 자, 이 header라는 태그는 어떠한 기능상의 기능이 없어요.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h1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h1이 감싸준 요 컨텐츠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런 시각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li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기술 소개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각각의 리스트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header라는 태그는 이 웹페이지 상에서 헤더에 해당되는, 즉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또 이 사이트 전체에 대한 또는 이 웹페이지 전체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태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더 태그를 쓰건 쓰지 않건 간에 실제 웹페이지에서 표시되는 모습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는 항상 헤더가 있으면 아주 많은 경우에 밑에 푸터 영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구글의 홈페이지인데요. 구글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광고, 비즈니스, 구글 정보, 개인 취급정 뭐 이런 식으로 이 웹사이트의 하단 쪽에 그 사이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오는 항목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이트가 저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표현할 때는 이 웹사이트 제일 하단에다가 푸터라고 하는 시멘틱 태그를 정의해서 거기에다가 링크 그 뭐죠? 정보들을 추가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개인보호정책, 이게 링크라면 A 태그로 감싸서 privacy.html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회사 소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hif about.html 이런 식의 웹페이지에 연결을 시키겠죠. 물론 저런 웹페이지는 지금 우리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항목을 만들면 이 항목은 예,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li 태그로 감싸주셔도 되고 안 싸도 됩니다. 예. 이렇게요. li로 감쌌으니까 뭐 ul이나 ol로 감싸면 되는데 이건 뭐 순서가 없겠죠. 그럼 ul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하단에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물론 일반적으로 푸터 영역 아래쪽, 자 푸는 발이란 뜻이잖아요. 자 푸터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일렬로 쫙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보호정책 옆에 회사소개 나오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CSS를 통해서 디자인을 바꾸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HTML을 코딩할 때는 어떤 의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같은 수위의 어떤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그거를 같은 ul 태그로 묶어주시면 좀 더 의미론적으로 좋은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웹페이지에서 헤더 부분과 푸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시멘틱 태그를 통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에서 이 o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저 코드는 이 웹페이지상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웹페이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태그는 내비게이션의 약자인 nav란 이름의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이 웹페이지에서 바로 이 부분이 컨텐츠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런 정보들은 ol이나 li 같은 경우 이 밑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문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리스트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웹페이지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인지를 의미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내부라는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h2로 묶여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바로 이러한 영역들은 어떤 태그를 쓰시면 좋으냐면 article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article은 본문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웹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본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의미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웹사이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본문이 여러 개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방명록이나 이런 데 가면 본문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article 태그를 여러 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싹 묶어서 같은 섹션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이 섹션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론적인 태그입니다. 자, 근데 이 article과 섹션의 차이는 자, 이 header라는 것은 header section인 거예요. 즉, 헤더의 역할하는 섹션이라는 거죠. 내부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섹션인 거죠. 그리고 footer는 footer의 역할을 하는 섹션이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섹션은 뭔가 어떤 특정한 역할로 정의하기는 애매한 것들은 그냥 섹션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역할이 분명한 article, 내부, 헤더, 부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거에 적합한 태그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의미론적 태그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쭉 보시면 몇 개 안 되죠. 뭐 article, aside, 뭐 detail,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의미론적 태그들은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웹 문서를 만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정보 바깥쪽에 있는 애매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섹션이라고 하는 요걸로 묶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의미론적인 웹을 만드는 내 도움을 주는 이 시멘틱 태그가 무엇이고 그 시멘틱 태그를 통해서 정보로서의 HTML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봤습니다.